쫄면. 쫄면에 육수는 육수는 계란 육수. 아니 저기 멸치하고 참치즈. 그리고 약간 불맛이 나는 거 보니까. 불맛 안 나는데? 불맛이. 이거는 뭐야 저기 소세지 이제 거? 아 소세지에서 불맛이 있어 무슨 뭐? 냄새. 하고요. 국물 더 있어? 짤까봐 조금 걱정되긴 하다. 쫄면이고. 쫄면. 계란이 성공했어. 그치? 계란에 이렇게 유부. 유부 보이시죠? 원래는 유부, 그걸 해야 되는데. 경주에 가면 명동 쫄면이라고. 국물 더 줘. 국물 쫄면이 더 있는데 그쪽 거랑 비슷하게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유부 생채, 김장김치, 볶음. 어제 먹은 거. 소세지 야채볶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저녁입니다. 먹방 아니고 저녁이에요. 저녁 지금 먹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국물 더 줘야겠다. 네, 먹어보고. 아니 면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고. 녹수 때 물어봤더니 상관없게 잘못 쓴다고. 거의 곰팡이 쓰고 그러지 않으면 괜찮다고. 방부제 들어간 거래서. 방부제가 있더라고. 이상 없어. 그냥 간장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? 싱거워? 응. 간장 넣으면 돼. 진짜 싱거워? 응. 싱거워, 싱거워. 소금 넣어 그러면. 자, 간장? 짤 텐데. 이거 보세요. 맛있어? 한번 어때? 어때? 맛은? 별로야? 맛있어. 숟가락이 있어야 되는데. 요거를 으깨야 돼. 응. 아, 맛있어. 숟가락으로. 맛있어. 나는 먹고 싶어서 그러지. 봐봐, 내가 자재기로 만들었어.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응? 그리고 또 집어넣어. 거기 국물이 되게 고춧가루 묻어있어. 오늘 하루 종일 골프 채널 봤어. 골프? 응, 갈 줄 알고. 호주 갔나는데? 호주를 왜 가? 아마 그 삼성혁명 한번씩 접근했나? 여름, 겨울 이렇게 연도상 타신 분들. 나 옷도 보고 있었는데. 자, 이너 패딩은 저희 거기서 싼 거 사고 말고는 조끼를 사야겠다. 패딩 조끼. 보고 있었어. 말고는 조끼 사고 밑에 하체는 그냥 싼 거 검정색 바늘 기모 있는 바지만 사면 되겠다 하고 끝냈는데. 속에 목티는 그냥 나 집에 있는 거 입어도 되니까 패딩만 사면 되겠다. 얇은 거 그 안에 그 뭐지? 패딩만 그냥 메이커 하나 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기모 바지 사도 될 것 같아. 그래가지고 딱 하고 목티도 집에 있으니까 목티 하면 될 거. 아니면 목티 없으면 유니클로 같은 거 목티 하나 입으면 될 거. 그거 다 세팅 다 끝났는데. 패딩만 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. 말본? 패딩만. 내가 말본 좋아하니까 말본 받지. 말본 패딩. 어차피 칠 때 두꺼운 거 있지. 두꺼운 거 입으면 불편하니까 속에 히트팩을 한두 개 입는 거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지. 그 추울 때는 롱패딩 입고서는 추울 때 벗으면 되니까. 그런 생각 했어 다. 그리고 이것도 있으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면 되겠다 생각하다 다 혼자 세팅을 다 했어. 밑에도 내복 하나 입으면 되고
그냥 패딩만 하나, 메이커 말고 하나 사면은 그럼 끝나겠다 생각했어. 그치. 그리고 조끼 하나 사고 싶더라고. 조끼를 하나 사면 속에 그냥 유니클로 목티든 뭐 유니클로 티든 조끼 하나로 베스트가 되겠더라고. 반팔 입고서도, 반팔 면티 입고도 그냥 조끼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. 막 뭐 티셔츠도 말고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. 그러니까 내가 그 딱 서치했거든. 나는 그 그렇게 막 여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말보는 안 하는 것 같아. 말보는 아니면 나이키 아디다스. 와, 이 여자. 막 괜찮아? 응, 괜찮네. 국물 좀 넣어줄게. 야, 이거 너무 많아? 아니야. 어? 면 좀만 했는데 내가? 아예 많아. 많아? 오뎅 더 줄까? 어? 오뎅. 아, 이거 먹어야지. 나 딱 한 번 나갔어. 저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한 번 하고 나가서 뭐 사왔게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17,000원어치. 어디 가서? 냉장고 가서? 여기. 내일 몇 시인 줄 알아, 촬영이? 오빠 내일 몇 시에 와? 오늘 하는 거 보고 마무리하고 와야 돼. 너 몇 시야? 내일 몇 시일 것 같아? 저녁 7시. 한 시간만 할게. 6시. 내꺼 낮에 지금 원래는 나 오전이었는데 절차, 그러니까 21년도부터 밥 먹을 꺼내겠네. 응, 그럴 것 같아. 빨리빨리 치더라도 재판시는 조금 많이 치니까 새벽 2시? 2시 될 것 같아. 작년에도 내가 12월 25일날 그 1타 스캔들 그걸로 저기 뭐지 한 해 마무리했고, 그치? 또 그리고 올해 올 또 시작을 또 나쁜 엄마로 탄사로 또 시작했지? 그 재작년 21년도에는 우영우 판사로 시작했고 또 올해도 판사로 마무리 짓네. 그치? 네 번째네. 면은 다야 이게? 아니 세 개 남았어. 근데 나 그냥 뭐 먹으려고 저기 하다 보니까 그 면이 가공이 된 거고 방부제가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한은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. 옥수수더라고. 자기 먹는데 먹으려고. 됐어. 국물 좀 더 줘? 계란 잘 됐지? 나 이제 알았어. 계란에. 응. 내가 너무 휘황찬란하게 생각했던 거야. 끓는 물에 그냥 계란을 그냥 적은 거 있지. 그냥 그거를 통으로 구우면 돼. 그럼 계란이 덩어리를 돼. 그냥 자체로. 나는 이렇게 뜨문뜨문 났었거든. 그러니까 지금 덩어리가 됐잖아. 덩어리가 돼서 거기에 이제 저거 유부 넣고 이렇게 양념 이렇게 넣으면 계란 몇 개야? 한 5개? 3개. 밥도 있어. 지금까지 먹는데 8분 30초 걸리네.
밥도 있어. 소시지 밥. 휴전. 자, 이거 갖고 가. 내가 줄게. 뭐를? 아이팟. 나 안 써지더라. 이어폰도 잘 써지지. 이어폰 있으면 써지는데. 그럼 어떻게 유튜브 할 때? 저거 써지. 아니, 오빠 그 전에 유튜브는 어떻게 올렸어? 아이팟으로 안 했어? 이어폰. 전출 타고 다니면서 아이팟으로 안 했다. 그럼? 그걸 라인 있는 걸로 했지. 아니, 지금 없고 나서는. 집에서 올린 것밖에 더 있나? 그 둘이 없으니까 그런가 봐. 몰라, 나처럼 안 쓰지대. 그럼 줄 있는 거 내가 하나 구할게. 사면 돼. 15,000원? 정상가도 3만원밖에 안 하잖아. 새 거. 그러니까 당근은 15,000원까지는 살 수 있겠더라고. 그럼 사면 돼. 왜 비싸게 팔아? 아니 아니, 15,000원 내가 깎아놓은 거야. 내가 지금 이거 이게 뭐지? 개꿀 올려서 원래 25,000원 어때? 2만원 하고 최하가 2만원이더라고. 내가 혹시나 있나 하고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. 이것도 뭐 나름 나쁘진 않은데. 이거 케이스가 없나봐. 내가 옛날에 케이스 봤던 것 같은데. 케이스 있어. 근데 이게 보니까 그거 아이팟 프로 아니고 그냥 아이팟 있지. 처음에 나왔던 아이팟. 아니야, 무슨 오빠는 줄이 편한가 봐. 그치? 내가 볼게. 그 줄도 내 거잖아, 사실. 알지? 이게 그게. 오빠 끊어져. 이 아이폰이 이제 새로 바꾸면 그 줄을 안 주는 거 알지? 이 새끼, 못 떼졌어. 이 새끼랑 나온다. 옛날에는 이걸 사면 줄이 딸려 있었어. 근데 새로 산 거에는 줄이 없어, 알아? 못 뗀 거야, 그니까. 뭐 사라고? 에어팟. 새로운 거 나는 줄 안 달려있던데. 오빠 안 달려있지 않았어? 그치. 그래,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. 맨 처음에 달려있었어. 뭐, 그래. 나도 그거 맨 처음 거야. 나도. 잘 먹었습니다. 자기는 안 먹고 그런가? 다리기 끝에 있다, 끝에. 다리기 끝에 있어서 매워.